내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투표소가 문을 엽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한인 후보가 출마한 만큼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당락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어젯밤 한인타운 한복판 교차로에 정차된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숨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남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페퍼스프레이를 맞고 쓰러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정부의 FAFSA가 지연되면서 디시전 데이가 잇따라 연기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UC대학들은 디시전 데이를 5월 1일에서 15일로 연기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의료 공백이 커지자 한국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또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을 맞습니다. 러시아의 손쉬운 승리가 될 것이라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과 또 서방 국가들의 지원 속에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의 중심 뉴스 SBS 뉴스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투표소가 문을 열게 됩니다. LA 한인타운에도 투표소 두 곳이 설치되는데요. 어느 때보다 많은 한인 후보가 출마한 만큼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후보들의 당락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전영훈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일제히 문을 여는 캘리포니아주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 조기 투표소. LA 한인타운에도 선거 마감일인 다음 달 5일까지 11일 동안 운영되는 투표소가 두 곳 설치됩니다. 삼가와 옥스포드에 위치한 앤더슨 멍거 YMCA와 올림픽과 그래머시에 위치한 트리니티 센트럴 루터넌 교회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2월 24일부터 사전투표, 보트 센터들이 오픈하기 시작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YMCA나 그리고 리버티 처치나 다양한 곳에서 이제 오픈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전체 유권자의 우편투표 참여율은 약 6%. 한인 유권자들도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만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약 한 5,500명의 한인 유권자가 우편투표로 벌써 투표를 하셨고요. 캘리포니아 전체를 보면 한 14,000명의 한인 유권자분들이 우편투표에 벌써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이동투표소가 도입돼 운영됩니다. 직접 투표는 물론 우편투표 제출과 유권자 등록까지 가능한 이동투표소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LA 한인회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틀 동안 저희가 모버 그 트럭크가 오는데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 또 못하신 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아이디만 갖고 오시면 현장에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 어느 선거 때보다 많은 한인 후보가 출마한 만큼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후보들의 당락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연방 하원 또 저기 우리 10지구 한인타운이 지금 있는 그 10지구에도 한인 출마자들이 나오는데 우리 한인들의 투표가 더더욱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비선거 마감을 4일 앞둔 다음 달 2일부터는 베랜드 중학교와 버질 중학교 등에서 추가 조기 투표소가 운영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공화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를 하루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막판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로킬에서 유력한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팀 스콧 연방 상원의원과 유세에 나섭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고향인 헤일리 전 대사는 지역 소도시를 중심으로 바닥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조기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마지막 승부처인 헤일리 전 대사가 경선에서 지면 후보 사퇴 압박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최근 USA Today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 63%, 헤일리 전 대사는 35%로 조사돼
헤일리 전 대사의 역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젯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정차된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남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페퍼스프레이를 받고 쓰러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주은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길과 웨스턴길이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어젯밤 10시 49분쯤 이곳에 정차한 메트로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다른 한 남성과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남성이 뿌린 페퍼스프레이를 맞고 쓰러진 겁니다. Officers responded to the area of Western Avenue and Olympic Boulevard for a radio call. When they arrived, they discovered a deceased individual who had been involved in a physical altercation. 경찰은 용의자는 30대 흑인 남성으로 범행을 저지른 직후 바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페퍼스프레이를 맞은 피해자는 63세 흑인 남성으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Victim is described as a male approximately 63 years old and the suspect is described as a male black in his 30s wearing a black top, black bottom and rainbow color shoes.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나선 경찰은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빈번히 발생하는 크고 작은 범죄로 대중교통 이용이 두렵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UC와 캘스테이트 등 전국의 대학들이 합격자들이 최종 진학 학교를 결정하는 디시션 데이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 FAFSA의 지연 사태 때문입니다. 뉴욕 주립대는 최근 주 전역에 있는 64개 모든 캠퍼스의 디시전 데이를 5월 1일에서 5월 15일로 연기했습니다. UC와 칼스테이트도 15일로 연기했고 뉴저지주 러커스 주립대학과 몽클레어 주립대 등도 대학 선택 마감일을 한 달 정도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연방교육부는 학생들이 FAFSA 정보를 각 대학에 보내는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1월 말에서 3월로 연기했습니다. 학자금 보조 규모를 알기 전까지 대학 결정을 내리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디시전 데이도 연기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프린스턴을 비롯한 아이비리그 사립대학들은 등록 마감일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 의료 공백이 커지자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정부는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첫 회의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끝날 때까지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아기가 폐렴 같다는 동네 병원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간 부모는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병원 한 곳을 더 거친 끝에 이곳 중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파업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불안했는데 그나마 지금 여기서 진료 전화하니까 된다고 하셔가지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남편을 구급차에 태워 세 번째 시도 끝에 병원 응급실을 찾은 부부도 만났습니다. 119 불러가지고 거기에 못 간다 해가지고 여기가 있어가지고 여기로 온 거예요. 전공의들이 빠진 대학병원 응급실이 중증 응급 환자에 집중하면서 환자가 2차 병원을 찾는 상황에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채우는 전임의마저 단체 행동을 예고하자 정부는 현 상황을 보건의료 재난경보 중 가장 심각한 단계로 규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의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습니다. 응급실 24시간 운영 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합니다. 특히 의사 집단 행동이 끝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비대면 진료를 모든 병원에서 평일에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유선 전화나 기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접촉을 하셔서 해당 병원이 그 가능한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도 다음 달 4일까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신청하라고 각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고 알렸습니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우선 고려하되 대학별 수요와 역량, 필요성을 고려해 규모를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몇몇 의과대학에선 무거운 분위기 속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의사협회는 지금의 재난 상황을 만든 건 오히려 정부라며 강하게 비난했고, 서울대 교수들은 직접 전공의들을 설득하겠다며 정부에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유승현 의학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졸업식. 연단에 오른 선배 의사는 후배들에게 의사의 본분을 강조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의사로서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졸업생들 사이엔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만 흘렀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대한 여론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이 학교 졸업식에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진행했지만 이를 생략한 대학도 있었습니다. 연일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는 의사협회는 재난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한 정부를 향해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평온하던 의료 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정부입니다. 그런데 재난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는 이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그러면서 중증응급질환엔 적용조차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가라며 되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가 전국 규모 단위의 교수 조직 구성을 선언하며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수들은 지금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병원 진료가 이대로면 열흘도 버티지 못하고 이번 주말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제자인 전공의들의 설득 작업을 진행하겠지만 정부도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전공의들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SBS 유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남가주에서 에스크로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범들은 에스크로 회사의 이메일 시스템에 침투해 다운페이먼트만 남겨둔 주택 구매자들에게 에스크로 회사인 척 연락을 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신들에게 다운페이먼트를 송금하도록 유도한 뒤 잠적하는 겁니다. 다운페이먼트 비용 단위가 큰 만큼 피해 금액도 많은 상황입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이러한 사기로 인한 손실은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 거래 시 송금 지시는 전화로 확인하고 이메일로 민감한 금융 정보를 보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한국 총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천심사에서 사실상 탈락한 뒤 단식에 들어간 노웅래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의원들 달래기에 나섰지만 공천 과정을 놓고 지도부 안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원종진 기자입니다. 어제 하위 평가 의원들 얘기를 하며 웃음을 보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오늘은 컷오프에 반발해 단식 농성 중인 노웅래 의원을 찾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또 우리 대학 선배님이시고 또 저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신데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하지만 평가 결과가 통보되면서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명계 5선 서른 의원도 하위 10% 평가를 받았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누구처럼 민주당을 방탄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의 발전을 저해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비명 행사이며 사천 아닙니까? 비명계 의원들은 비명계 현역을 뺀 여론조사로 논란을 일으킨 당 관계자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조치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뀌고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거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공천 갈등을 촉발한 여론조사 기관 선정에 대해 최고위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강원도당 위원장 김우영 후보자를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 경선 대상에 포함한 걸 놓고도 홍 원내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이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가 충돌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홍 원내대표는 SBS에 당 내홍과 관련해 솔로몬의 선택을 내려야 해 내면의 갈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운동권에서 방향을 바꾼 함운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맞붙을 인천 계양을 직접 찾아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3선을 한 서울 마포을에 국민의힘이 운동권 출신 함운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1985년 미 문화원 전거 사건으로 수감되는 등 운동권 핵심 인물이었지만 보수로 선회한 뒤 운동권 청산을 외치는 함 회장을 내세워 운동권 청산 구도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진짜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가짜 운동권 특권 세력이 누구인지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텃밭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공천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 윤두현, 경기 최춘식 두 초선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격적인 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찾아 원희룡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뤄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이재명 후보의 인생을 비교해 주십시오. 한 위원장이 출마가 확정된 후보의 지역구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양산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퇴근길 인사까지 함께한 한 위원장은 앞으로 후보가 확정된 격전지를 우선적으로 찾아 지원 사격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SBS 조인아입니다. LA 메트로가 다저스 곤돌라 설치를 위한 환경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다저스 경기 당일 교통체증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대기오염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곤돌라가 사유지를 지나가며 소음과 진동뿐 아니라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는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복지협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곤돌라 설치 프로젝트는 양방향으로 시간당 최대 5천 명을 소송할 수 있으며 편도 거리는 1.2마일로 이동에 7분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대도시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비행기를 타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취소는 아파트 렌트비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이사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등하교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일주일에 두 번만 학교에 가면 됩니다.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교 인근에서 원베드 아파트를 구하려면 $2,500 정도를 내야 합니다. I need to pay like $2,500 for the rent. I don't feel that is like, you know, viable.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아파트 렌트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비행기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대학교까지 거리는 600마일. 수업이 일주일에 두 번밖에 없어 비행기를 타고 대학교에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왕복 항공권 가격은 $150로 비행기를 타고 등하교하는 비용은 한 달에 $1,200입니다. I thought, why don't I just stay and then just fly here? Like, you know, one hour flight. That's like same to taking a bus.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 차에서 숙박을 하는 학생들까지 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은 미니밴과 같은 큰 차량에서 잠도 자고 음식도 해먹으며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Potentially viable option as I couldn't afford a bachelor suite of a kind by myself.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아파트 렌트비로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내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러시아의 손쉬운 승리가 될 것이라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과 또 서방 국가들의 지원 속에 길어지고 있는데요. 파리 곽상은 특파원이 현재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쟁은 지난 겨울부터 1년 넘게 교착 국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성공하지 못하면서 러시아가 전쟁 초반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경계를 따라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과를 필요로 하면서 최근 주요 거점인 아우디유카가 러시아군 수중에 떨어지는 등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영토의 11% 정도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2년간 이어진 정투로 러시아군 병력 손실은 20만 명, 우크라이나군은 13만 명 정도가 손실을 본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 민간인 사망자는 우크라이나가 만여 명으로 130여 명 수준인 러시아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쟁이 3년째 접어드는 내일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500건의 대러 추가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초보다 비율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절대 다수의 우크라이나인들은 여전히 자국의 승리를 믿고 있습니다. 또 3명 중 2명은 모든 영토를 회복할 거란 기대를 버리지 않는 등 항전 의지도 여전합니다. The majority of Ukrainians were still believe that with the help of our allies, we will definitely have the victory in the way that we want it to be. 전문가들은 지금의 교착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 변수는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입니다. 푸틴 investit plus d'espoir dans l'élection de Trump que dans la réélection de Biden qui est extrêmement dur.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일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러시아가 그때까지 버티며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내렸습니다. 최근 의문스럽게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인사 나발니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유럽연합도 북한 미사일 당국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는 전쟁 돈줄을 막고 무기 공급망을 끊는 데 집중됐습니다. 우선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미국과 유럽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비싸게 사는 곳들과 거래를 도운 금융기관들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러시아군이 쓰는 각종 부품과 기계를 만드는 업체와 함께 북한산 탄약을 옮기는 역할을 한 곳들도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미사일 총국을 제재 명단에 새로 올렸습니다. 미국은 이번 제재가 러시아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흔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many people have left Russia, more than a million, including many of the most educated involved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production. That's also going to have a profound impact. 바이든 대통령은 제재안을 소개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의회가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We in the United States are going to continue to ensure that Putin pays the price for his aggression abroad and repression at home. 하지만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산 석유를 완전히 금지하면 세계 물가를 자극할까봐 상징적인 수준에서만 제재를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방에 압류된 러시아 자금 3,500억 달러, 우리 돈 460조 원을 우크라이나로 넘기기 시작하는 등 더 강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30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던 일본이 그 위상을 되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TSMC의 제조 공장을 유치했는데 2년도 안 걸려 공사를 끝마치고 내일 문을 엽니다. 현지에서 김승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의 한수원지. 깨끗한 물이 일본의 60톤이나 솟아납니다. 오이시죠? 아.
풍부한 지하수 덕분에 양배추 농사가 발달한 지역인데 제조 공정에 물이 필수적인 반도체 공장도 들어섰습니다. 회사명은 JASM. 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1위인 타이완 TSMC가 소니 등과 함께 설립한 회사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크기 부지에 일본 정부가 보조금 4조 여원을 투자해 불과 1년 10개월 만에 공사를 끝내고 내일 문을 엽니다. 일본 총회와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도 참석하는 개소식 행사 취재를 위해 이틀 전부터 내외신 취재진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I think at least like 6-7 TV news station came here. 국가 주도로 반도체 강국으로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TSMC의 두 번째 공장 건설과 일본 대기업이 세운 신생 반도체 기업 라피드스 등에 9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엔지니어 확보에도 힘쏟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올 사람이 400명 정도다. TSMC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こちらの JASM の工場でもですね、そこを持ってくるのはやっぱその技術者が必要だ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TSMC 공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일본 1위, 세계 3위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도쿄 일렉트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 바로 앞에 단기 기술대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재를 키워 반도체 업계에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구마모토 국립대학에는 일본 최초로 반도체 학과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추구하는 거는 외국 TSMC나 인텔의 공장을 일본에 짓게 하자라는 거고 또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유효는 하겠지만 우리 반도체 산업 자체를 아직까지는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다. 반도체 아일랜드라는 일본의 꿈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을진 불확실하지만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란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다시 도약의 출발선에 선 건 분명합니다. SBS 김승필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트랙터를 탄 농민 시위대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재정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대책이 부족하다며 도심 도로를 점거하고 나섰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다리 위에 여러 대의 트랙터가 늘어섰습니다. 트랙터들은 도로를 점거한 뒤 줄지어 행진하기까지 합니다. 국제농업박람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 파리 도심에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대가 등장했습니다.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는 지난달 프랑스 정부가 농기계용 디젤 연료의 유류세 인상 등 여러 규제를 추진하자 시작됐습니다. 시위대는 2주 넘게 고속도로를 봉쇄하거나 관공서에 오물을 투척했고 이에 프랑스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가 담긴 대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시위에 나선 농민들은 여전히 정부 대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입니다. On est dans le rouge, on est dans le rouge. Non, on ne peut plus. Tous les jours, il y a des liquidations qui sont prononcées. On n'en peut plus. On est en train de tuer notre agriculture française. 프랑스 농민 단체는 농업 규제에 찬성하는 일부 환경 단체가 초대됐다는 이유로 마크롱 대통령과의 현장 토론도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박람회 개막에 맞춰 전시장을 찾는 마크롱 대통령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항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위는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어린이 2명이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보건국은 독감 시즌이 4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29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즈니스 플랜과 펌밋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무료 워크샵에서는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향후 창업에 관심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플랜과 펌밋 취득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제 디자인 박람회가 LA에서 열립니다. 국제 디자인 플랫폼 박람회 디자인 마이애미는 오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베벌리 힐스 근처 건축가 폴 윌리엄스가 디자인한 사유지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디자인 갤러리와 대형 디자인 브랜드 등이 전시됩니다. 뉴저지주에서 몇 주간 최소 2명의 어린이가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주보건국은 한 명은 건강한 상태였고 한 명은 기저질환이 있었다며 독감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독감 시즌이 4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클레이턴 공립학교가 경찰과 협력해 학교 내 불신 검문을 강화합니다. 교육당국은 최근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3건 발생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 방문객에 대한 불신 검문을 강화하고 마약류를 탐지하는 경찰견도 일부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이 2년여 동안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했습니다. 베이 지역 한인회는 시장과 총영사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었고 AI 안창호 선생이 한인회관 개관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한희 회장은 10만 달러 이상 기부한 후원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한인회관 공사를 위해 애쓴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돼요.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안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이번 주말 예고됐던 남가주 지역의 비는 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산뜻한 날씨 속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